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북 지역 투표율이 1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에 2배 육박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이 공시를 통해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도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후 도급 해제를 강행한 것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학교나 유치원 모두 재량 휴업에 들어갔지만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육아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기업 후 도급 해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통해 조선소 구조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조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소 가동 여부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따라 7월 1일자로 도급 폐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울산 본사를 살리기 위해 군산을 포기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도어크 존치를 촉구했던 도민들의 요구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수준 절벽으로 인한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울산 2개와 군산 1개 등 총 3개 도크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 80여 곳이 일감을 잃고 5천여 명의 종사자가 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선박펀드에 1조 6천억 원의 여력이 남아있다며 군산조선소로 주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하고 있는 만큼 신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선박펀드 등을 활용하여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협력업체 종사자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인간 띠익기 행사를 열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도크 회생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도 도내 24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투표 첫날인 어제 도내 유권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도청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대선에서는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부터 황금 연휴를 편히 즐기기 위해 미리 짬을 낸 가족들까지 열기가 높습니다. 투표 인증샷 찍기도 한창입니다. 본투표 할 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투표하러 왔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 만들 수 있는 후보로 찍었습니다. 네. 정치권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고향인 전북에서 사전투표에 나서 투표율 80%를 넘기면 SNS 인증샷을 올린 10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표가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송하진 도지사도 실국장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하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도내 유권자 152만 5천 명 가운데 22만 9천여 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15.06%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인 8.31%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여서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농민 1,000명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이광석 고문 등 농민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선동 후보만이 개방농장 철폐와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제시했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제95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4개월 만에 재개장한 전주동물원이 관람객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는데요. 생태동물원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랑이와 사자사. 함정 구덩이를 메워 예전보다 두 배 넓어진 공간에서 동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만 창을 내 관람을 제한했지만 동물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동물들도 뭔가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뛰어놀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AI 예방을 위해 4개월 만에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하루 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동물원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새장과 호랑이, 사자사의 개선을 마친 데 이어 이달에는 늑대사가 새 단장을 끝내고 공개됩니다. 곰사 역시 더 넓은 공간에 신축되고 내년까지 호랑이와 원숭이사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 동물원에서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도 보호하고 또 관람하는 시민들한테도 즐겁게. 지난해 동물원에서 태어나 시민들이 이름을 지어준 호랑이 형제 천둥과 번개도 어린이날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주동물원 중앙잔디광장에선 제24회 전주 어린이 대잔치가 열려 버블쇼, 태권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되며 익산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도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속리 어린이 민속흥잔치가 열립니다. 이 밖에 전주교육대학교와 군산 월명체육관, 김제 시민체육공원 등 각 시군 단위로 어린이를 위한 축하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안에서는 마실 축제가 시작됐고 군산과 남원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연휴 나들이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경찰 의장대의 각자 핀 행진과 대학생들의 용춤 퍼포먼스가 마실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광장에서 펼쳐지는 마당극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관객들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고무신 던지기와 딱지치기 등 우리네 추억의 게임을 체험하는 외국인들은 모든 것이 재밌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In all Korean traditional sports are really cool. Yeah, I've tried some before. The ones that you like toss something. I don't know the name. And this one I think is the second best. Yeah. 어린이들은 함께 온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가 하면 체험 부스에서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고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다가 마실 축제가 있다고 해서 부안에 오게 되었는데요. 체험 부스도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것 같아요. 물총 페스티벌과 오복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부안 마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황금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군산 꽁당보리 축제, 남원 춘향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학교나 유치원 모두 재량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육아 부담에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런 경우인데 한범수 기자가 휴업일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55살 고모 씨는 평일인데도 손주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번 주 내내 재량 휴업에 들어갔는데 직장일이 바쁜 아들 내외가 아이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은행 직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 제가 얘네 부모들이 좀 편하라고. 그리고 제가 아직은 조금 건강하고 이 나이도 있으니까. 38살 국모 씨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맞벌이를 하는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두 명 나오는 것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그냥 선뜻 보낸다는 말을 못하고. 이번 연휴 기간 재량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도내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은 휴업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업무를 뒤로한 채 원치 않는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은 물론 노모에게 육아 부담을 안기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측이 돌봄 교실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 또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안 차네요, 지금. 지금 다 휴업이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쌓기 위한 재량 휴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대학생 인턴이 모집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인턴 희망자를 접수해 도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금융기관 등 29개 기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선발 인원은 95명으로 업무 역량을 키우고 진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데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 5만 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도지사 공약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희망농가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생강과 건고추, 노지수박을 재배하는 도내 11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사업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농가는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해 작물 재배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농협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창 지역에는 장난감을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로 87회째를 맞은 남원 춘향제가 오는 7일까지 광안로원 일대에서 춘향 길놀이 등 춘향이를 주제로 한 24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행사 주무대인 광안로원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고 인근 요천에는 섭다리와 사랑의 프로포즈 나무 등이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춘향제가 한다고 해서 남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네도 타고 다른 체험이나 그런 것도 많이 많아갖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7일까지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 청보리밭에서 이어집니다. 꽁당보리 축제는 군산 휜찰살보리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해마다 5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임실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사선대 어린이 놀이터에 투어와 재기를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넝쿨 장미 250본을 식재한 장미아치 터널을 조성하는 등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가족과 연인이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해 가겠습니다. 순창군은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의 집 1층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합니다. 오는 8월 중순에 문을 열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거리가 먼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택배 배달 서비스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주 책방물관이 지역연계 창작교육으로 진행한 꼬마 그림책 거장전을 9월 3일까지 전시합니다. 거장전은 그림책 작가가 꾸미거나 그림에 소질 있는 어린이 15명이 6주간 교육을 통해 완성한 그림책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제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김제 용재면의 한 재활용품 재생공장 야적장에서 불길이 치솟아 소방차 15대가 출동했지만 가연성 물질인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많아 불은 적재 창고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진화의 어려움으로 불길을 잡는 데 2에서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고객 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농협 직원 28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김제의 한 농협에서 현금 인출기에 넣을 돈 일부를 빼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의의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3일 동안 황토현 전적지에서는 사발통문 만들기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신말목장터 체험놀이마당이 운영됩니다. 또한 27일에는 동학혁명 지도자 김계남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동학혁명의 흔적을 따라가보는 1일 테마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동요와 전래 민속 인형극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한지 인형극 효녀심청을 공연합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이 오늘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과 내일 애니메이션 3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함께 오늘 군청 일원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주군은 오늘 등나무 운동장 일원에서 IT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가 마련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날 축제가 오늘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안 오봉 마실길 걷기 행사가 오늘 변산면 모항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등 24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정미 씨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